자, 수분 조절하고 뿌리를 먼저 살려놨거든요. 우리 고객님은 여 뿌리를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해놓고. 자, 우린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 세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 파트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파트로 나눠서 우측 먼저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저는요 수분 건조를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해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예, 수분을 우리가 물로 하시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카에 22mm로 할 건데요. 자, 보이시나요? 180도입니다. 180도로 이 머리는 극손상 머리지만 저는 180도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우, 벌써 윤기가 올라오네요. 네, 이 상태에서 미친 연하에 미친 온도에 참 피카 네, 참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도끼예요. 연예인 도끼도 180도입니다. 자,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두 바퀴 제가 돌리겠습니다.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제 생각인데요. 자, 곱슬이면서 부스스한 머리를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걸어주시는 거는 이 덕계 아이롱, 연예인 덕계. 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고 또 우리 샵의 또 효자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빼주세요. 네,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 자, 조금 기다리셨다. 윤기 올라오죠? 180도인데 윤기가 올라와요. 이야,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제가 더 윤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라고.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몇 바퀴를 돌리든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CS컬을 믹스를 할 건데 자, 곱슬머리, 부스스한 머리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가지고 이렇게 다려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우, 멋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게 온도가 높으면 분명히 백화현상에서 타야 되는데 왜 윤기가 올라오죠? 피카 제품이라고 그래요. 네, 자, 원장님들 쉽게 쉽게 아이롱 이렇게 하세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롱이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승부수 있겠죠? 자, 와우, 벌써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 또 나는 더 많이 할 거야. 더 탄력 있게 해줄 거야. 컬이 더 강하게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자, 잡으시고 두 바퀴. 잡으시고 맞게. 자, 곱슬머리를 펴가면서 윤기를 잡아주면서 컬을 낼 수 있는 건 덮개 아이롱 밖에 없어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네, 이 지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22mm예요. 네. 자,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덮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고객님 참고로 곱슬머리에 부스스한 곱슬머리에 염색을 하고 밑에는 또 손상이 있었던 머리예요. 근데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를 보고요. 또 파워, 그러니까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9.5짜리로 연화를 봤어요. 그 상태에서 또 온도도 아이롱 온도도 180도 또 연예인 덮개도 180도 네, 완전히 미쳤어요. 네, 자, 피카는 원장님들한테 고민 없이 쉽게 쉽게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더 달려볼까요? 쫙. 네. 자, 쫙 하면 어때요?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네. 벌써 또 건조가 됐습니다.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놓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끝이 다 들어갔어요, 벌써. 네.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저는 디자인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려줘 보세요. 윤기 반짝반짝 나죠? 네. 자, 다려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해요?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놔주세요. 네, 하나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그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자, 보세요. 빗을 아이론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도 또 어때요? 컬을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자꾸자꾸 다려주세요. 네, 다려주세요.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또. 자, 두 바퀴 됐죠?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고객님? 자,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판넬. 네, 이 상태에서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원장님도 있잖아요. 아이롱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머만들처럼 쉽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쉽게. 네. 자, 잡아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저는 이분은 이게 조금 더 윤기가 있고 좀 탄력 있게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놓고. 오, 진짜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아이롱 쉽게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펼치겠습니다. 자, 펼치신 다음에. 어머나. 네, 이제 마지막 판넬 들어가네요. 네,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팩트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오, 슝슝슝 너무 잘 돌아가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리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보세요. 이렇게. 얍! 하고. 블링블링 해줘라. 블링블링 해줘라.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서.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어머나, 다 했어요. 오른쪽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뿌리 염색도 하고 펌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단백질 샴푸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22ml. 예,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과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보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결도 좋아졌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분명히 제가 미친년화라 그래서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극손상 머리에 펌 도포를 했거든요. 하고 아이롱의 온도는 180과 덮개 아이롱 180으로 했어요. 근데 어때요? 경화라는 게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저희 피카 제품. 네, 한번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또 참고하시고 또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